자, 어떻게 다들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좀 먹고 표정이 안 좋은데, 우리 성서 700 방송 나가고 좀 어땠어요, 반응이? 왜 그래요? 와이프는 저보고 성경 공부 좀 하고 가라고. 예. 그래서 여기 와서 하려고요, 지금. 아, 네. 미리 하고 오면은 네. 공부하는 의미가 예. 없지. 그렇죠. 예. 제가 컨셉이 너무 똑똑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덕희 씨는 좀 똑똑해 보여도 되니까 하고 오세요. 아니요. 그니까, 와야 되는데. 좀 하고 오세요, 지금. 예, 네, 하고 와야 되는데, 너무 스케줄이 또, 예. 회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 예, 예. 네. 연예인보다. 국장님 빼주신대요, 이거. 궁금하다. 그래서 지금 큰일이에요. 그러면 아.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영상 편지 한 번. 갑자기 국장님께? 국장님께? 예. 네. 아, 국장님.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이원희 목사님과 함께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어떻습니까? 아, 괜찮을까요?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있었던 오케이, 오케이. 내용들을 한번 해서 그럼 예. 퀴즈 한번 퀴즈. 이 누나가 예. 먼저 퀴즈 내볼게요. 예. 샤론의 꽃 예수. 네.에서 샤론은 무슨 뜻일까요? 샤론은 샤론 평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땅만 생각나네. 늪지대. 늪지대? 예. 아니 되게 안 좋은. 오케이 덕희 씨는. 어우, 예. 국장님께 방금 영상 편지 썼는데. 그러니까요. 좋지 않은 비옥한. 정답 둘 다 정답을 할게요. 평야, 평야. 예. 그 뭔가 예. 그 우울하고 어두운 그런 샤론. 이상하네요. 분명히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새롭죠? 아, 그게 하나님께서 망각의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다. 예. 근데 저는 생각나는 게 지금도 계속 지난주 하면은 뽕나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그 문제는 제가 뽕나무. 내겠습니다. 네. 네. 삿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뽕나무가 아니라 어떤 걸? 정답! 예.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맞죠? 돌무화과로 네.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예. 저는 모르고 질문을 했어요. 진짜요? 네. 맞을 거예요. 네. 괜찮아요. 와이프가 정확히 진단을 했네요. 예. 네. 아,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덕기 씨가 한번 내봐요. 아, 제가요? 네. 네. 그. 아, 이거 상당히 중요한 퀴즈입니다. 그래요? 예. 벌써 방송 두 번째인데. 네. 아, 네. 과연 목사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 예. 지금 안 오셨어요. 아직. 우리 목사님 또 오늘도 늦으시는 예. 건가? 진짜 목사님한테 아... 오면 제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지금 오십니다. 아, 네. 아, 목사님 오셨구나.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예. 이상한 말이 오가는 것 같아. 아, 아닙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다. 목사님 안 오셨다고 예. 덕기 씨가 굉장히 뒤에서 예, 아니요, 아닙니다. 예. 저는 목사님 오늘 장미꽃 같이 아주 빨간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네. 예. 그 드라마도 안 봤어요? 마치 주인공은 항상 늦게 오는 거. 아, 예. 근데 주인공이 죽으면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요즘 주인공이 뭘 늦게 조금 늦게 왔다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죽는 얘기부터 하고 그러니까. 아 오늘 또 이렇게 지역이나 문화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 가지 또 준비해 주신 새로운 이야기들 많이 갖고 오셨죠? 예. 오늘은 네. 광야에서 살까 그럽니다. 광야에서 사신다고요? 광야에서 산다고요? 네. 지금 네. 덕기 아나운서가 지금 신혼 한 달인데 지금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봤을 때 저는 계속 광야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예. 지금이 광야입니다. 예. 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예. 우리 이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하면 네. 대부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광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재밌겠는데요. 출애굽. 예. 예, 예, 예. 광야. 네. 네.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뭔가 척박한. 어. 아, 척박한. 뭐 광야 없이. 광야하면, 광야하면 그 사막이 연상되지 않아요, 네. 보통? 아, 그럼 광야하고 사막은 어떻게 또 다른가요? 사막은 모래가 있고 광야는 예. 그냥 막 그래요. 막. 그러니까 사막 가면 야 모래가 생각난다. 네, 네, 네. 그렇죠. 아. 근데 광야는 뭐 더 사막보다 더 왠지 막 답답한 느낌. 뭔가 목표도 없고. 근데 사막은 그냥 제가 단어로만 해석을 해보자면 예. 모래 사자 같고요. 예. 모래가 많은 데가 사막 같고 아. 광야는 들야자라 그래가지고 그래. 좀 황량한 들 같은 느낌이 아닐까. 예.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예. 사막은 더 열악한 환경이고 아. 예. 광야보다 예. 광야는 그래도 조금은 사람이 살만하다. 아. 근데 사실은 이제 광야와 사막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요소가 몇 개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강우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1년에
뭐 보통 학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 100mm, 80mm 그 정도 이하에 오면 사막. 80mm 이하가 사막. 네. 뭐 조금 약간씩 달라요. 그 이상 오면 이제 광야. 그러니까 광야가 조금은 나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이 이스라엘이 네. 출애굽한 그 광야는 예. 정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사막과 같은 곳도 있고 성경은 광야라고 그러지만은 뭐 광야와 비슷한 곳도 있지만 더 심한 사막과 같은 곳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40년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출애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실제로 광야를 본 적이 없어갖고 사막은 뭐 계속해서 자료화면이라든지 야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봤는데 광야는 낯설어요. 그래 그거 한번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예. 광야를 한번 본 적이 있나? 저는 제가 예전에 파병을 갔다 왔는데 아프가니스탄 갔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이 그 되게 황량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가 광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못 들어봐가지고 그게 광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백문의 불여 일견. 예. 버디의 3D. 허디. 아, 영상으로 한번 예. 우리 광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디 어디? 그렇지. 어디? 자, 지금 뭐 나무 한 그루가 우뚝. 어머나. 그렇죠. 예, 지금 서 있는데. 예, 저게 이제 영 사막 같으면 네. 나무 한 그루도 없는데. 네. 아, 저기가 광야인가요? 예, 저게 이제 광야 사막 네. 중간형 때쯤 되는 것 같아요. 보기만 그래서 해도 뭔가 이제 보면 그 다른 동물은 견디기가 어렵고 예. 예, 유일하게 이 낙타로만 이렇게 운송 수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이렇게 사막. 혹은 이제 광야예요. 왜냐하면 이 당나귀나 양들은 조금 더 조건이 좋아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낙타만이 유일하게 사막. 우리가 좀 혼돈을 이제 혼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막이나 광야를 갈 수가 있습니다. 끝이 없네요. 야, 저건 광야죠, 광야. 예, 하여튼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보세요. 네. 저 나무 한 폭이 없고. 네. 예. 이 낙타는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마셔도 된대요. 야. 그래서 사막으로 가는 가능하고 아. 예. 사막 가면 모래를 연상하는데 예. 저기 모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지형이 와. 아주 험한 예. 그러한 사막도 있어요. 예. 저 보면 이제 지금 앞에는 모래잖아요. 네. 그 뒤에 보면 또 광야지만 저렇게 산과 같이 험악한 약간 풀도 있네요. 예, 약간 풀. 저건 이제 우기 때 비가 올 때, 비가 조금이라도 올 때에 이제 자란 거고. 아, 비가 와서 저 정도예요? 그렇지. 이제 건기 때는 이제 완전히 마르죠. 아이, 오빠. 아, 사막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살 만한 것 같아요? 아, 저쪽 가고 싶진 않네요. 네. 왜냐면 먹을 것도 없고, 네. 물도 자주 마시고, 네. 가끔씩 예능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매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막 막 없잖아. 이렇게. 지프로 달릴 때는 아 멋있어요. 네. 사막을 한 번 남았잖아. 그러니까 예. 막 사막을 지프로 하는데 멋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저런 데 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죠. 사람이 멋있죠. 사람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예. 그게 바로 광야하고 사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서 자그마치 40년? 네, 예. 광야에 서 있네.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뭐 광야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예, 예. 참 처음 볼 때는 멋있다. 네. 또 광야에 새롭다. 대한 예, 찬송을 부를 때도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그 감정을 가지고 하지만 막상 저는 데서 이렇게 40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야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 진짜 먹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편의점이라도 있으면, 그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오늘은 출애굽기군요, 그러면. 네, 저거는 오직 그냥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예. 일단은 아 사막이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야 정말 이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출애굽과 관련된 또 영상을 봐도 우리가 영상을 보고 하면은 이해가 더 빠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네. 성경에 애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오늘날 어디인지 아세요? 이집트. 아, 예. 그 아닌가요? 애굽의 바로가 아. 파라오라는 걸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게 아마 애굽이 이집트라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예, 그냥 뭐 성경에는 애굽이고 네네네. 그리고 오늘날은 그 지역이 이집트다 아, 이렇게 맞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네. 이집트 예, 바로가 그래서, 파라오도 맞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로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파라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출 나오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출애굽. 근데 이 사건이 워낙 뭐 장대하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좀 강조를 둬가지고 엑소더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단순히 나오는 탈출.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그냥 탈출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 바로 출애굽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엑소더스가 저 히브리어인가요? 영어 아닌가요? 히브리어도 아니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인데 오늘날도 네. 이제 우리 그 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네. 출구 있잖아요. 출구 네네. 출구는 뭐라 그래요? EXIT요. 근데 그 그리스어로 뭐라 하냐면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그 국경을 가면 고속도로 나가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리스어로 엑소도스라고 써있어요. 엑소도스. 예, 오늘날 똑같이 예, 그런 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익숙하게 되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도 예. 강하게 그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출애굽기 중에서 예. 어떤 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를 알려면 예. 먼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네. 애굽이 어떤 곳인지 저, 이, 오늘날 이집트 네. 한번 가봤어요? 제가요? 이집트를요? 아니 이집트도 안 가보고 지금 여기 성서 700 하려고 오신 거세요? 거기는 갔다 오셔야죠. 가봤어요? 거기는 많이 오셨어야죠. 아 진짜 안 가게 되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예. 갔어요? 자 그리지, 아! 예. 자, 그러지 말고 예. 우리 다들 안 간 것 같아 눈치를 네. 보니까. 예, 예. 그럼 또 우리가 영상으로 아, 하고 그렇죠. 이집트에겐 영상이죠. 어떤 네. 곳인지. 아, 자, 한번 알겠습니다. 네.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아, 하늘 참 맑아. 자, 이집트의 중심을 저렇게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1년에 그 비가 100mm도 안 와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는 그 구카이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이죠? 네. 자, 피라미드는 무덤입니다. 그 앞에 닿아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저게 무덤이에요. 건물로 된. 놀랍죠? 네. 자, 피라미드이 사막에 있어요. 사막에 세워졌고. 피라미드를 지키는 저 스핑크스. 코가 뭉그러졌는데. 아이고. 저거 사격을 해서. 선용해줘야 되겠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그 옛날 그 카이로 지역. 네. 지금 카이로 좀 말고. 지금 그곳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무덤이 있고요. 오늘날도 그 지역에서 무덤 근방에서 저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당나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예. 예, 아직도 많이 낙후가 됐어요. 상당히 많이 낙후가 됐어요. 그러게요. 예예. 피라미드 보세요. 그 피라미드 앞에 그 마차가 가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는 이 시대에 지금도 저렇게 마차가 다녀요. 야, 완전 상당히 친환경적이네요. 그만큼 이제 노후가 됐다는 거죠. 네. 주위를 보면 예. 그 옛날에 그렇게 부유하고. 아이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의 오늘날 모습이 저 자동차 쓰레기. 와, 쓰레기 진짜 많아요. 아까 혹시나 해서 네. 봤는데 쓰레기가 많네요. 정우세요. 네. 어머나. 저런 모습을 보면. 완전 낙후됐네요. 상당히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네. 파라오가 막 권력을 휘둘렀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러게요. 너무나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역시. 저런 곳이 이제 오늘날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성경시대의 이집트, 그 강대였던 이집트하고 이제 오늘날이 낙후된 그런 이집트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현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야곱 때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거든요. 네. 팔려가게 되고 그 요셉이 팔려간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성경 이야기처럼 이제 7년 풍년이 이제 들고 7년 풍년이 드는 다음에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들게 되거든요. 네. 풍년 다음에 흉년이. 흉년이죠. 예. 그 요셉의 꿈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에. 오, 많이 얘기인데. 디테일하게 읽으셨네요. 예. 그때 이제 야곱은 사실은 오늘날 하고 있었던 때였었거든요. 말년에. 그러다가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 힘을 얻어서 바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네. 예. 가뭄 때문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가뭄으로 내려가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황량한 곳도 많은데 요셉이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자기 아들이 국무총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고센 땅에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맞아. 살게 된 거죠. 와.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네. 예, 그렇죠. 아버님을 조용한 땅에 모셔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 예, 예. 성경 한번. 예. 또 한번. 오늘 성경 어디, 많이 읽네요. 예, 어디 찾아볼까요? 우리 창세기 46장 3절. 창세기. 예. 예. 46장 3절. 46장 3절. 3절. 예. 제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으려고. 예. 어휴, 잠깐만. 예. 네, 모범 학생이네. 계속. 그러니까요. 창세기 46장 3절.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예. 거기 나오죠? 예. 네. 네.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앞서서, 크게 우리가 아주 그냥 전제를 생각할 게 있어요. 예.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네. 불신의 상태예요. 아.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예. 어떤 곳이냐면 이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잖아요. 우리가 예.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멸망의 자리에서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탈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신의 세계에서 멸망의 세계에서 탈출해서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뭐 지도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이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반 정도 이 동쪽이 고센 지역이에요. 예. 자 그러면. 고센 지역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출애굽기 9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9장 26절. 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야, 그렇죠. 예. 아, 모범학생이네. 예. 26절.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없었다. 비도 없지 않나요, 비도? 예, 비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mm가 채 안 오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것은 바로 수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나일강. 아.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거예요. 비는 없어도. 그런 곳이 이제 비온 곳인데. 예. 뭐 그러면 뭐 이집트도 안 갔으니까 고센 땅도 안 가봤겠네. 아유, 무슨 말, 당연하죠. 또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고센 땅. 네. 저 당당함이 바로 영상에 있군요. 예. 그렇죠. 누가 말할 거예요? 제가 말해요. 그렇지. 아, 네. 맞나요? 영 네. 영상 영상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안 맞으니까 예. 영상으로 한번 고센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보세요. 푸르르네요. 자 이제 굉장히 푸르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많은 양떼도 있고 뭐 뭐야. 풍요로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고센 땅에서 네. 좀 경계선에 가보면 네. 정말로 한 발자국만 뛰면은 모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센 땅 경계에서부터 사하라 사막이 시작이 돼요. 저렇게 해도. 왜냐하면 비는 안 오지 강물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분명한데 보세요. 얼마나 비옥한지.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 나일강에서 강물을 끌어와서 이렇게 관개수로가 많이 되어 있고 저렇게 농사도 아주 네.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게, 이렇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네. 광야 근처라고 생각도 안 드네요. 그러니까 저기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하루 만에 사막으로 갔거든요. 예. 하루만 가면 사막이요.
안 가면 저렇게 저렇게 비옥한 곳이다. 근데 아...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아까 봤던 그 영상은 네. 굉장히 막 황량하고 그런데 여기도 굉장히 비옥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딱 돼요. 네, 어... 가까운 네. 거리 아닌가요? 거기랑?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카이로, 네네. 카이로하고 바로 옆에는 피라밋이에요. 기제이 피라밋이 어... 있는데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아... 사막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카이로라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고센 지역이 가니까 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 없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막도 가깝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국민 소득도 낮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센 지역은 그냥 옛날서부터 농사를 짓는 지역이니까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보통 이제 흙벽돌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뭐 그렇게 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죠. 농사 짓는 지역, 도시. 예, 맞습니다. 도시인데 도시가 무슨 뭐 아파트처럼 빌딩 이렇게 아주 잘 된 그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농사 짓는 자연적인 지역과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죠. 아. 예. 근데 저는 가장 신기한 게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 4D로 네, 만나니까 이야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예, 새로워요.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습니다. 정말로요? 예. 네.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가서 오래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왜 거기 오래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네. 예, 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에 가서 살았다? 가뭄 때문에? 그러면 가뭄이 끝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왔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참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 살펴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 보면 그런 거거든요. 자, 가나안 땅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영역이에요. 네. 영역. 자,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영역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어려워서 애굽으로 다 갔어요. 그러면 가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가뭄이 다시 와야죠. 다시 와야 돼. 그렇죠. 근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 백성이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서 잠깐 그 믿음의 자리를 벗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언젠가는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오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저 신앙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돈 버는 일에 아니면 세상으로 나갔어요. 근데 자꾸만 이 돈 벌고 다 좋게 됐는데 예. 가뭄이 끝났는데 그래도 안 돌아와.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성경용어로 여기가 좋사오니. 아,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다시 오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폭삭 망해봐야 돌아오지 않을까. 사람이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 마음 같아서는 저희가 항상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고 너무 많이 큰 시련을 주지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와요. 맞아. 안 오죠. 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예. 그럼 딴 한번 해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건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4D에 3D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역사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노아의 새 아들이 있어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노아의 새 아들.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아, 여기 무슨 주일학교 출신이야. 좋은 주일학교. 대단해요. 수원 남부교회. 네. 네. 노아의 새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셈의 후손들이 네.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랑캐지. 네. 그런데 요셉도 셈족이에요. 똑같은 셈족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훗날 총리가 됐어도 하등의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가 없는 거예요. 같은 샘조 개통이니까. 네. 잘 살았죠. 잘 살았어요. 잘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킨 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오. 본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가 된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인구가 막 늘어나죠.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본토에서 바로가 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불안한 거죠. 인구가 늘어나고 자기들 인구가 적으니까 나중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응? 이거를 응? 우리를 배반하고 나갈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쓴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이에요. 아... 응. 인구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 바로가 어떤 힘들을 시켰는지. 아, 바로 보시죠. 네. 네. 그 영상을 통해서 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제 고센 지역이거든요. 네. 네. 자, 라함셋. 오, 라함셋. 자, 저기 라함셋이 성경에 보면 국고성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라함셋과 비돔 저거를 강제로 동원을 해가지고 저 성을 건립을 하는 거예요. 야.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두 성이 나오는데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라함셋, 국고성. 네. 네. 국고성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고 아직도 저렇게 이제 폐허가, 저기 흑벽돌. 막 흙 이기기, 네. 벽돌 굽기, 이런 네. 거 시켰거든요. 아이고. 그 지금 저게 그 당시 시대와 비슷한 시대의 흑벽돌이에요. 예, 짱짱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으로 인해서 네. 생겨진 흑벽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흑벽돌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아니, 저기 아주 귀한 동영상이잖아요. 아이고. 지금은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네. 흙을 물로 이겨서. 그러니까 진흙을 만들어서 그걸 배달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운반할 때 엄청 무겁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땡볕에 저렇게 계속 예.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노곤노곤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저렇게 이제 조금 저건 근데 와, 저거 손수. 아이씨. 세상에. 진흙을. 예. 벽돌처럼. 노예들이 왜 옛날 막 네. 예. 흙을 막 이기고 그랬잖아요. 예. 힘든 일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긴 다음에 저를 이제 틀에다 놓고 저렇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라함셋. 네. 국고성 건축으로 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느냐? 바로 출산율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가혹하네요. 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 네, 네. 왜 굳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학대 같은 예, 힘든 일들을 자행됐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잖아요. 잘생겼기 때문에 3개월을 숨겨 지냅니다.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그렇죠. 모세가 드디어 출연하는군요. 남자 아이가 출생하거들랑 예.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서 죽게 만드는 맞아, 맞아. 남자 그렇죠. 아이라는 이유로 네. 일단 그냥 바로 그렇죠. 목숨을 잃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모세는 어떻게 살아? 너무 잘생겼거든요. 역시 잘생기고 와야 돼요. 네. 완벽히 외모지사? 원고시 같은 데 네, 뭐라고요? 어디에다가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대요? 정답. 갈대상자. 갈대상자. 아, 갈대상자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네. 오, 지금 있어요, 영상이? 중요한 게 있죠. 와. 결혼할 때 뭐 해갖고 왔대요? 저요? 응. 결혼할 때요? 혼수. 혼수값 뭐 해갖고 응. 왔대요? 집을 좀 많이 뭘 갖고 왔냐? 숟갈 젓가락. 숟갈 젓가락 안 되겠네. 예. 뭐 내가 알기로는 영국은 예. 뭐 침대만 하나 갖고 온다 그러지. 남자 침대, 여자 침대면 침대만 두 개. 아니야. 숟가락만 안 해온다 그러지. 성경 시대에는 결혼을 하려면 모든 비용을 남자가 다 지불해야 돼. 다 지불해야 돼. 그때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이게 혼숙감이 없이 모세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했어요. 네, 그렇죠. 했죠. 네. 그럼 뻔한 거예요. 그 당시 혼숙감이 없으면 완전 처가살이잖아요. 그렇죠. 아, 처가살이네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뭐 낭만적이고 뭐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지독한 처가살이에요. 아, 한마디로
내 인생은 끝났다.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이런 오랫동안 모세가 처가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훈련 기간으로 삼았다. 아, 훈련 기간. 아니, 일치월장이 아니라 1분 월장인데? 3회 가면 졸업시켜야 될 것 같아. 아니, 아, 이렇게 또 직장을 잃나요? 아니,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